오늘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마치 어려운 딸의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워도 충분한 식량을 얻게 될 것이니 자기 밭에서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홀로 낯선 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룻을 더 이상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종들 중 하나로 대하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룻은 보호막이 되어줄 남자가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상처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룻을 보호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룻이 목이 마를 때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에서 물을 챙겨올 필요가 없이 오직 이삭 줍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배려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보아스는 관심을 갖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죄악에 있던 나를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유일하고 완전하고 또 안전한 곳에 정착시켰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헤세드가 없었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절대 살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